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지적 다윤 시점 고향 탐구 생활.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어느새 구기자가 빨갛게 여물었습니다. 말마다 구기자 따는 손길이 부지런히 이어지는 고장 충남 청양의 빨간 맛을 탐구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여름의 끝자락. 산마루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제법 달라졌습니다. 청양의 빨간 맛을 찾아서 온 곳은 칠갑산 자락에 있는 가파마을입니다. 아, 너무 좋다. 역시 이 충남의 알프스라 그런지 날씨도 선선하거든요. 어, 잠깐만. 빨간 맛! 여러분, 아시죠? 청양 하면 또 빨간 고추! 저기. 일교차가 커서 고추 농사가 잘 되는 고장, 청양의 빨간 맛 단박에 찾았습니다. 우와, 진짜 튼실하다. 이야, 이걸로 김치 담그면 뭐 빛깔도 좋고 맛도 좋겠는데요? 어, 군침돌아. 아, 남의 밭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남의 고추밭에서 뭐 해?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역시 청양이라 그런지 예. 고추가 튼실해 보여서 아유, 제가 좀 구경했어요. 고추만 빨간 거 있는 줄 알아? 여긴 더만해? 들어봐요. 잠깐만요, 어머니. 저 갈게요. 들어와요. 뭐야? 청양의 빨간 맛은 고추뿐만이 아니라는 어르신 말씀에 탐구 정신 뿜뿜. 고향 탐구 대장 입떡 벌어지게 만든 건 빨갛게 익은 구기자였습니다. 요즘 가파마을 주민들 구기자 따느라 바쁘시다는데요. 탱글탱글 알알이 잘 여분 구기자 눈으로만 구경할 수 있나요? 맛있지? 아니 구기자가 약간 토마토 맛도 나요. 어, 이거 맛있어요. 먹어봐요. 너무 맛있는데? 어우 주비. 우와. 이것도 다 먹었구먼 한 끼. 전국 구기자 생산량의 70%가 바로 청양에서 생산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어쩜 근데 구기자가 이렇게 예뻐요? 아니 여기 농사 짓는 분이 구기자 농사 잘 짓는다고 청양에 소문이 쫙 났다니까. 그분 어디 계세요? 저기 있어요. 저기요? 예, 가봐요. 오늘. 어? 저기 계신가 봐요? 농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파마을 1등 농사꾼으로 소문난 엄대섭 농부십니다. 아니 아버님이 구기자 농사를 그렇게 잘 지으신다면서요? 아이고 나는 잘 모르는데 뭐 농사를 좀 한다고 소문은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사실 아까 좀 맛봤는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그렇게 농사를 잘 지으세요?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이게 청양이라는 곳이 청정지역이고 산세 좋고 노하우보다는 청양이 키웠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 그래요? 이야 이거 청양구기자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아이, 유명하지. 4년 전 청양으로 귀농한 엄대섭 농부. 아무리 농사 잘 되는 고장이라지만 왜 우여곡절이 없으셨겠어요.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는 구기자. 일손 부족할 때마다 내일처럼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가파마을 어르신들 덕분에 올해도 초보 농사꾼의 구기자 농사는 풍년입니다. 아니 소문 듣고 온 거 아니야 우리 리포터? 네? 무슨 소문이요? 아이고 전 양반이 올해 구기자 왕 후보된 거 아니오. 구기자 농사 잘 져갖고 이렇게. 아니 농사 잘 지시는 건 알았는데 왕이요? 응. 너 뭐가 묻었나? 아니 왕이 될 상인가 해서요.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턴 기자 나다윤입니다. 농부님. 혹시 나의 어떤 외모 때문에 왕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이며 코며 입이며 이목구비를 보면 내가 구기자 왕이 될 상이라고 자신하지요. 그럼 수상 소감도 한번 미리 들어봐야 될까요? 아이고 아직 수상 부끄럽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기자 주산지 청양군에서는 해마다 우수한 농작물 재배 결과를 보여준 농민을 구기자 왕으로 선정하는데요. 엄대섭 농부가 올해 강력한 구기자왕 후보시래요. 지금 저분이 3년 차거든요. 3년 차 농사도 어려워요. 근데 친환경 유기농으로 이렇게 이제 품질 좋고 깨끗하잖아요, 구기자가. 이렇게 키우기는 어렵습니다. 본인 노력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8월과 11월 1년에 두 차례 수확하는 구기자. 덕분에 구기자다는 날이면 두 손이 쉴 새가 없습니다. 간식 들고 하세요. 와, 간식이다! 와, 안 그래도 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입이 심심했는데. 시원하게 우려낸 구기자 차부터 구기자 한과까지 대령이요. 이야, 구기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부담이 있는 맛이 아닌데요? 맛있죠. 이 구기자는 겨울철에 따뜻하게 먹어도 되지만 여름에 이렇게 또 시원하게 드시면 기력 회복도 되고 간세포 재생에 그렇게 좋대요. 아. 많이 드셔야 되실 것 같아요. 구기자차. 저요? 응. 왜요? 과음할상이야. 아, 저 과음할상이에요? 어. 그럼 우리 아버님은? 구기자 왕이 될 상. 어. 나는 과음할 상. 그래서 구기자 많이 마셔야 될 상. 그렇지. 그렇죠. 이제 그럼 어떻게 구기자 차로 건배 한번 할까요? 건배! 머지않아 가파마을에서 구기자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칠갑산 바람에 실려 전해지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농부의 땀을 영양분 삼아 단단하게 염은 구기자. 수확한 구기자는 색깔이 검붉어질 때까지 건조시킵니다. 라즈베리, 우리 견과류 하루 견과 안에 들어있는 거. 맞아요. 몸에도 넣고. 새콤매콤해요. 너무 맛있다. 여름 내 구기자를 따고 말리느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몸은 고단해도 햇구기자 선보일 생각에 신바람 나신데요. 내가 평생 들여서 진짜 키운 거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많이 드시고 온 국민이 건강해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9월 1일 구기자 축제에서 만나요. 만나요. 청양의 농부들이 정직하게 키운 구기자. 보약 같은 음식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구기자의 그 구수한 향 때문에 구미가 당기는 이곳 요 식당에 왔는데요. 근데 이거 보니까요. 네. 밥에 진짜 구기자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 밥은 구기자가 보이는데 이 떡갈비랑 버섯 전골은 아무리 봐도 구기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전골에는 이제 통 구기자가 들어가고 이 떡갈비에는 이제 그 양념을 할 때 분말 가루를 넣기 때문에 입맛을 돋굴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건강한 맛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그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구기자 주산지 청양에선 버섯 전골에도 구기자가 들어갑니다. 음식에 넣어도 맛이 잘 어울릴까요? 진짜 구기자 있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와. 잠깐 한 입만 넘어볼게요. 와, 너무 시원하다. 아니, 솔직히 맑은 육수잖아요. 네. 그래서 아, 조금 삼삼하겠지 했는데 이 진한 그 고기 육수의 맛에다가 이 구기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엄청 깔끔하고 개운한데요? 다양한 버섯들이 들어가서 맛이 좀 개운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올여름 더위와 싸우느라 몸과 마음이 지치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기자 버섯 전골을 만날 시간입니다. 칠갑산이 키운 청정 버섯 위에 청양고추 또 말린 통 구기자를 넣어 보글보글 끓여내는 구기자 버섯 전골. 구기자와 버섯향이 진하게 풍기는데요. 이게 바로 보약 같은 음식 아닌가요? 어쩜 이렇게 버섯하고 구기자의 궁합이 좋아요? 완전 찰떡궁합인데요? 네. 맞아요. 약방의 감초식으로 모든 재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건강한 맛을 제공한다. 그게 딱입니다. 인삼, 화소와 함께 동양의 3대 약재로 손꼽히는 구기자. 밥 지을 때 건구기자 한 줌 넣어도 영양 만점입니다. 아니 이거 밥이 왜 이렇게 달아요? 왜 그러냐면 청양의 맑은 물로 그 재배가 되는 유기농 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건강한 구기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도 일품, 맛도 일품이죠. 아니 진짜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밥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 식당의 맛집은 밥맛이 좋아한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밥 한 딱 먹으면 아, 이 집 맛집이네 딱 알거든요. 이 집 맛집이네. 맛집 맞아요.
고기 양념할 때 구기자 가루를 넣으면 고기 잔내도 사라지고 육질도 더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구기자 떡갈비 맛도 깐깐하게 탐구해봐야겠죠? 엄청 푸짐하게 들어있다. 질긴맛 하나도 없이 엄청 촉촉해요. 그렇죠. 오, 너무 맛있다. 왜 그럴까요? 아, 구기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청양의 대표 농산물 청양고추와 구기자 그리고 표고버섯이 이제 들어가서 맛을 좀 많이 좋게 하죠. 진시황의 불로초로 알려진 구기자. 베타인과 루테인이 풍부해서 간 건강과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구기자가 빨갛게 익어가는 계절 청양에서 구기자로 차린 건강밥상을 만나보세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구기자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약초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단맛 나고 맛있는 약초 구기자. 저는 오늘 이 매력에 아주 푹 빠져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도 그 매력에 푹 빠져서 며칠 지나면 또 오고 싶어질 거래요. 맞아요, 맞아요. 저 내일 또 와도 네. 모른 척 해주세요. 네, 또 오세요. 뜨거운 여름 볕째며 구기자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온종일 구기자 따는 부지런한 손길이 이어지고 빨간 구기자가 다양한 음식과 만나 맛있는 보약이 되는 고장. 여름과 가을 사이 내 몸에 보약 한 잔 선물하고 싶다면 충남 청양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